참 쉽지 않은 때를 보내고 있지만 이런 어려운 때가 되면 한 가지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드러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거죠. 편안할 때는 다 그저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닌 사람이 갈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참 귀한 사도이지만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가짜라는 거죠. 심지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이나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헌신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주다시피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웠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조차도 사도 바울이 혹시 가짜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진정한 사도라는 사실을 변호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에는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자기의 사도가 진실함을 그가 변호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아무런 삭스를 받지 않고 어떤 사례비도 받지 않고 친히 장막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그것으로 벌어먹으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도로서의 권한, 베드로처럼 아내도 데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책임, 그 교회가 넉넉히 뒷받침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사도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권한이 있는 거죠.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11절에 우리가 여러분에게서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살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권한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제 개척된 아주 약한 교회였기 때문에 사역자에 대한 사례비를 부담하고 생활을 책임지게 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혹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해서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어떤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기만을 갈망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치료제를, 치료제가 되는 어떤 물질을 누군가가 알게 됐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면 그가 사실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 치료제가 더 중요할까요? 한 사람의 영혼을 영원히 구원하는 복음이 중요할까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구주이신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라는 첫 번째 증거라는 겁니다.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도구나.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이유가 자기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려고 자기 권리와 자유를 다 포기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유대인처럼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자기도 율법 없는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 그들 중에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자기도 약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들에게 맞추어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누구라도 구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라는 증거입니다. 그 열매를 보면 아는 거죠. 지금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군가? 그것은 그 삶의 열매를 보면 아는 겁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주 곤혹스러운 말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음식을 이렇게 덜어다 주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목사님 모가지예요. 갑자기 내 모가지를 왜 말씀하시나. 경상도 사투리로 목시라는 말을 모가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자기 몫은 자기 모가지에 해당이 될 정도로 중요하지요.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내 몫이다, 내 권리다. 그건 정말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몫은 꼭 챙기려고 하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잖아요. 자, 이런 세상인데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자유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면 이건 정말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만 그런 게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결혼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음식 문제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상담을 해줘야 될 일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성찬 문제 때문에 시험도 생겼습니다. 영적인 은사 문제 때문에 또 시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주신 답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자기 권리, 자기 유익을 챙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챙기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권리, 자기 유익, 나 행복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다 버리고 어떻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게 되면 가정 문제 해결 안 될 문제 없습니다. 교회 안에 시험될 일 없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직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유일한 답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처럼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기의 자랑거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자기 상급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5절에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삭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권리를 내 자유를 다 포기했습니다. 저는 오직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그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고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황홀한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다 알아 너 정말 수고 많았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보다도 더 놀라운 복이 어디 있겠느냐, 이보다 더 황홀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지극히 작은 것을 버리고 자기 권리, 자기 유익,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 말할 수 없이 놀라운 복, 그 상급,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 권리를 다 포기했다고 하는 사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것을 복음의 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3절에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그 복음이 정말 영화롭게 될 때,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받을 복, 그게 복음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았지만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바로 이 귀중한 것을 위해서 달려가듯이 그렇게 살라고 권했습니다. 24절에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사도 바울만 그렇게 산 게 아닙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자기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을 위해서 달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웨기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단체를 설립하신 분이 시티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는 영국에서 대단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단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캠브리지 대학을 다닐 때 그는 그 당시 영국에서 가장 탁월한, 뛰어난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재산도 많고 또 운동도 잘하는 아주 인기인 중에 인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25살에 무디의 설교를 듣고 거듭납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뜨입니다. 그리고 자기 유산을 다 선교를 위해서 다 헌신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중국 선교사로 갑니다. 유명한 케임브리지의 7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스터드 선교사입니다. 그가 중국에 가서 선교하면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건강을 상했습니다. 할 수 없이 영국으로 돌아와서 요양을 하게 되었는데 몸이 회복이 되니까 그는 다시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에서 6년을 사역을 하다가 또 몸이 안 좋아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몸을 추스리고 그리고는 다시 건강이 회복되고 그리고는 아프리카 콩고로 갔습니다. 콩고에서 18년 동안을 사역을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1957년에 외국 선교회 총재를 지냈던 노르만 그롭 선교사가 스터드의 전기를 썼습니다. 그 스터드의 전기에 스터드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집이 사진이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저택입니다. 근데 그 옆에 아주 조그만 또 하나의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은 겨우 지붕을 그냥 덮은 그저 방 한 칸짜리 오두막집, 나무로 만든 오두막집입니다. 그 집이 바로 스터드 선교사가 아프리카 콩고 선교사로 있을 때 살던 집이었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집이 두 사진이 함께 실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터드 선교사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죠. 예수 믿고 아주 쫄딱 망한 사람이죠. 스터드 선교사는 정말 예수 믿고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그는 가장 영화로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스터드 선교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정말 분명히 믿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또는 시티 스터드 선교사처럼 내 권리, 내 유익을 다 포기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종처럼 그렇게 나는 살고 있는 건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도대체 사도 바울과 또 스터드 선교사가 믿는 그 예수님은 누구며 내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어떻게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평소에 에서의 마음속에 장자권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장자권이 뭐가 나에게 중요해? 그러니까 배가 고팠을 때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는데 그 야곱이 팥죽 한 그릇 줄까? 그 당장 줘. 그러면 형, 그 장자권 나한테 팔아. 그때 에서가 그래, 가져가, 가져가. 지금 배고픈데 당장 팥죽 한 그릇이 중요하지. 장자권 그게 뭐 중요하겠어? 늘 그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진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들어본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해본 것도 아니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에서처럼은 살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어떻게 살아? 어떻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어? 세상에 원하는 것도 많고 바라는 것도 많고 꿈꾸는 것도 많고 그런 사람은 결국은 에서처럼 살게 됩니다. 귀한 것이 주어져도 귀하게 진짜 믿고 여기지 않으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육신의 욕구를 따라 세상의 유혹을 따라 가다 보면 진짜 중요한 정말 귀한 상급 그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을 줄 알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그 육신의 욕구에 대하여 마치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는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은 꿈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꿈 내용이 생생한 것 보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열심히 목회는 했지만 그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할 때 왜 그렇게 두려웠나? 결국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목사의 일을 하는 것도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내가 사역을 하는 것도 다 결국은 내 유익을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게 진짜 뭐가 있냐? 하나님을 위해서 내 권리, 내 자유,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포기해 버린 게 정말 뭐가 있는가? 생각나는 게 특별히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그게 꿈이었다는 것. 깨고 난 다음에 이게 꿈이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옆에는 아내가 자고 있었고 큰 아이가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실로 나와서 하나님께 드렸던 제일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 유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본능적으로 다 자기 유익을 구하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녀 사이에도 우리가 목사가 되어서 교회 일을 할 때도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내 유익을 생각하게 하잖아요. 근데 내 유익을 구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유럽에 렘버린의 천사라는 말을 듣는 여인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메리안 프레민저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분은 1913년 헝가리
에서 귀족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집도 엄청나게 크고 많고 수많은 하녀 하인들이 있고 개인적인 가정교사, 개인적인 또 차량 운전자, 심지어 어디 여행을 갈 때는 자기 친구를 다 가지고 여행을 갔습니다. 다른 사람이 쓰던 친구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그럴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엄청난 부자였고 그리고 자존심이 강한 귀족이었습니다. 그가 18살 때 빈에서 유학을 하다가 만난 아주 인물이 잘생긴 의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1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감독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화계의 그 화려함 속에, 그 미국 영화계의 그 쾌락의 세계 속에서 그는 푹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영화 감독과도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유럽으로 건너와서 유럽의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을 합니다. 그랬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1948년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던 슈바이처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유럽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회를 하는 슈바이처 옆에서 그 연주하는 악보를 이렇게 옆으로 옮겨주는 일을 섬기면서 슈바이처 박사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메리안 프레인저의 마음속에 놀라운 빛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램버린, 아프리카에 있는 램버린 병원이 있는 그곳에서 슈바이처 박사의 초청이 왔습니다. 한번 이 아프리카 이 병원에 와보지 않겠느냐. 그는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램버린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슈바이처 박사가 사역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여인이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유럽의 아주 귀족 중의 귀족이고 유럽 사교계의 여왕 노릇을 하던 이 여인이 아프리카 흑인의 종이 되었습니다. 환자들을 씻기고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나환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먹여주고 그는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쓴 자서전 모든 것이 내게 원했 모든 것이 내가 원했던 것이었다. 그 책 속에서 슈바이처가 한 말을 인용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것. 하나는 돕는 사람이고 하나는 돕지 않는 사람이었다. 근데 자기는 돕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돕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가 그 책 속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은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유, 그런 사람이 그저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고 자기 자유도 다 버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살기를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들은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살 것이라.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길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일까요? 6절부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람이 되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만 만족하지 말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절에 가서는 그는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로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도 사도 바울처럼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이게 잘못하다가 모든 걸 다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니야? 참 걱정도 팔자면 네. 바보 같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성경을 읽는 정확한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유익하던 걸 다 배설물처럼 그렇게 버려질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좋으시단 말이야? 저는 목사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알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아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이것이 열망이 되었습니다. 나도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모든 것이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할 정도로 도대체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다, 어렵다 말들 많이 하지만 사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으면 그래서 자기 권리, 자기 자유, 내가 추구하는 행복까지 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가정 문제 해결 안 될 가정 없습니다. 교회 문제 해결 안 될 교회 없습니다. 능히 우리가 세상을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없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유산을 나에게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주어져 있는데 세상 것 연연하고 내 것, 내 목 그거 차지하려고 아둥바둥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나도 정말 만나기 원합니다. 내 권리, 나의 자유 다 포기할 수 있는 그
그 놀라운 은혜에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소서. 주님, 힘들고 어렵다는 때에 나를 사용하소서. 나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